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가 서로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폐를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강성패 위원장님, 대파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 대파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대파는 정치적 상징물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소에 반입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말을 해서 이 논쟁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라는 정치학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시하는 그 프레임에 계속해서 말리는 것이 선거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국민의 힘에서 이 대파와 관련해서 오히려 일제 샴푸 뭐 여러 가지 또 다시 재반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대파가 안 되면 명품백은 들고 가도 되냐, 사과는 들고 가도 되냐,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물가, 고물가에 대한 안 좋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뭐 민주당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가 875원이라고 했다가 이 현실성이 없는 물가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도 이게 할인된 가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똑 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그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들 후에 보도된 거잖아요. 네. 하지만 국민과 야당은 최초의 어떤 화면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저희가 전체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국민들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최초의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후 대응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을 조금 엄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대통령께서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해서 오히려 역풍이 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대통령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파 한 단 가격까지 다 알고 계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충원을 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어떤 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한뿌리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좀 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응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대파 논란은 한마디로 괴벨스식 선전선동을 민주당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만 주면 나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파 875원이라는 거요. 전후 사정을 다 얘기 들어보면 이게 할인 행사와 또 정부의 특별 지원금이 합쳐져서 875원이라고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수정 후보도 이게 굉장히 해프닝성 실언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실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게 민주당식 선전선동이죠. 아니 선거 투표하러 가는데 대파를 가져가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런 그 정치적으로 유리한 자신들의 프레임을 투표장으로 그대로 갖고 가서 이게 뭐 선관위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부러 민주당 쪽에서 이런 문의를 해서 선관위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는 정치적인 상징물이나 표현물로 볼 수 있다면 투표소 내에 들어가는 것이 뭐 부적절하다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결국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아까 강 위원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대파 논란이라는 것이 이제는 고물가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고, 사실 대파는 어떻게 보면 아무 죄가 없지만 대파로 상징되는 이 정권에 대한 실정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금 또 상기될 수 있고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대파 논쟁, 특히 이 대파 875원 이 이야기를 떠나서 결국에는 크게는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정말 높아져서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이 상황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파로 상징되는 결국 정권 심판론이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까지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다시금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상징물로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야당 심판론이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으로는 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정권 심판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생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2조 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심판한다라고 해서 물가가 잡히거나 민생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동층에 계시는 중도 국민들께서는 아마 총선 당일까지도 이 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대파 논란이 직접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영향을 미칠지 또 이어질지는 이 투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이 야당의 대파 공세에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맞받아쳤는지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네, 고정 차장님, 지금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를 그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공세가 지금 저렇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 전략상 이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말 그대로 이게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측에서는 여소야대가 계속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여야 모두 놓치고 아주 지연말단적인 자극적인 아이템을 들고 이 상대를 비방하는 거 굉장히 정치 불신을 오히려 좀 가중시키는 이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